종아 캥거루 자세. 어쨌든 가장 믿는 경쟁자.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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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캥거루야? 아니 근육이 그냥. 종아 캥거루 이거 보여줘. 이거. 아유 웃기는데. 그냥 목소리인가요? 가자 일로 앉아. 아직 조련이 덜 됐나 보네요. 네. 혼내야 돼요 이런 강아지는. 뚱뚱뚱뚱뚱뚱뚱뚱. 난 1성, 2성, 난 3성, 난 4성, 난 5성, 난 6성, 어? 난 7성. 형 3성 마셔야지. 이번에 마셔 마셔 나도 나 투데이 3성의 아이돌! 저스트댄스! 뭔 소리야! 내 거는 없어! 저스트댄스라는 거 저스트데드야! 봐봐! BTS 너! 어? 고소! 고! 렛츠 겟 잇! 렛츠 겟 잇! 렛츠 겟 잇! 괜찮아! 가쁜 윈 아니야? 데뷔 전 호석이 형은 그렇게 네. 심하게 호석이 형이요? 세주 하나네요. 네. 바보냐 너네. 호비 너무 활발해져서 가끔 힘들다. 그래도 밝아져서 힘이 된다. 근데 호비 형 미끼어 꿈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어휴 내 아, 뭐,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거? 아, 보여줘. 야 너 되게 민낯으로 하니까 제가 이게 제이 세드로 가는데 세드로 나오면 제이 세드로 감동이지? 이만해 이만해 우와! 인정합니다! 룸메이커. 아,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최고의 룸메이커. 가운데, 가운데.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자,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죠.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방지혁 PD님!
저희 방시혁 PD님을 비롯한 저희 모든 임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남이 사랑해요! 아 무슨 소리야 F는 플라워의 약자라고 나는 꽃같은 남자니까 아아 당신이 일을 BJ요? 네. BJ의 줄임말은 생각하지 말고 바로 즉흥으로 대답하세요. 비자. 어 BJ의 줄임말은 마모 전구? 머리띠를 졸라매 아빠 반대도 이게 아빠 반대도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다음에 아이돌 촬영 현장이고요. 저희는 지금 한복 입고 경복궁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예, 보시다시피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이트쇼 아이돌 나이트쇼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경복궁이고 경복궁! 준영은 늦었어. 내가 제일 먼저 했어, 얘들아. 아니, 저는 언제부터 안 쓰기 시작했냐면 파란 집 살 때. 얘기를 한번 써서 그때 처음으로 딱 써보자고 마음을 먹고 써놨는데 쓰고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호비 형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사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안 쓰기 시작했어. 아, 재밌다. 호비인가요? 제가 그런 말 했나요? 네, 다 읽고 나서. 제이홉 특이한 모습.